팬분들이 코스트코를 털어라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신 나머지 제가 미국에 와서 홀푸드를 털어라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핫한 유통체인이죠. 덴버시에서 가장 큰 홀푸드 마켓에 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 관련된 상품들이 엄청 많이 요새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얼마나 대세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자. 맨 먼저 만나보는 코너는 바로 과일 코너. 과일 코너 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키토인이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죠. 베리류. 아니면 제가 정말 미국이 부러운 게 이런 식으로 과카몰리가 요리가 돼서 이미 팔고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토마토 잘게 다져가지고 양파랑 이렇게 만든 소스들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키니 누들. 주키니로 만든 면을 통해서 다양한 파스타 요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너무 부럽습니다. 홀푸드 미국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스쿼시 면도 있고요. 스쿼시 누들. 또 여기 보시면은 콜리플라워로 된 쌀을 팔고 있습니다. 잘 다져가지고 냉동 건조시킨 거예요. 이거랑 김치랑 해가지고 볶아 먹으면은 김치 볶음. 이런 야채들은 전분이 많은 뿌리 채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잎채소들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소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 물론 십자화가 채소나 이런 거는 가스를 많이 일으킨다는 내용도 있지만 어쨌거나 장내 세균을 위해서 좀 많이 드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는 이 브랜드들이 저당질의 소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사믹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엄청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탈 캅, 토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4g. 이걸 한번 쓸 때 그냥 4g 정도만 더 넣는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성분도 되게 그 유기농으로 적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막 설탕 1g, 전체 탄수화물 2g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와, 연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와, 너무 맛있겠다. 또 여기는 약간 가공된 생선류들이죠. 그래서 스모크 훈제된 요리들이 많이 있고요. 아, 이게 홀푸드의 묘미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고르자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몬드 조금. 마카다미아. 이야. 마카다미아가 또 맛있지. 너무 많이 사면은 제가 다 못 먹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만 사겠습니다. 저울로. 오케이. 여기에는,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키토인들에게 맞는 다양한 간식들이 있어요. 이 초콜릿이 미국에서 계시다면 혹은 오셨다면 꼭 드세요. 이 릴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설탕을 넣지 않는 브랜드예요. 기본적으로 몽크프루트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고, 그래서 에리스리트롤과 함께 쓰고 있죠. 당질은 실제로 보면 되게 적죠. 한 3-4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5% 다크 초콜릿이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스테비아 스위트엔드네요. 스테비아로 맛을 낸 그런 초콜릿들입니다. 좋죠? 블랙프루프. 저희 스승님이죠. 데이브 형. 데이브 형 보고 있어? 나 형네 날아왔어. 아무튼 블랙프루프에서 만든 이제 커피입니다. 여기 커피가 뭐 나름 데이브 아스프리가 주장을 하겠죠. 이게 굉장히 좋은 커피다, 이런 식으로 되게 클린 커피라고 써 있어요. 난 그래도 커피는 블루보틀 거 살래. 나 하나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어. 이 멘탈리스트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먹으면 되게 집중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멘탈리스트.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밥 아저씨. 아, 나 지금 할아버지 품 안겨 있는 것 같아. 너무 포근해. 베이킹 할 때 아몬드 플라워 많이 썼었고,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때 이 밥 아저씨의 포테이토 스타치를 먹었었어요. 많은 키토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죠. 아, 여기 피자도 있어. 한번 만드는데 12g이라는데요? 탄수화물이? 보시면은 아몬드 플라워와 컬리플라워 이런 것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모 진짜 좋다. 우리나라 이거 안 파나 진짜? 또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제품에 대한 버터만 먹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몬드 버터, 아몬드 버터나 피넛 버터도 당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피넛 버터 고르시면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저탄고지에 굉장히 최적화된 버터입니다. 버터 종류는 기본적으로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이거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마라나타 로우 아몬드 버터. 이 브랜드 유명하죠. 지방 함량 되게 높고 탄수화물, 그래서 식이섬유가 4니까 전체 3g만 당질이에요. 그러니까 드셔도 충분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팩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쪽 갤퍼스야 이거? 이거 갤퍼스는 아닌데 이거 미장 보호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지방이 좀 필요할 때 에너지가 좀 딸린다 싶을 때 이렇게 딱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늑하다. 아늑한데 왜 이렇게 추워. 와 여러분 이 버터의 천지입니다. 또 제가 버터 어벤져스에서 그렇게 강력 추천드렸던 캐리골드. 근데 캐리골드가 무염이잖아요. 저도 산 것도 무염이었거든요. 은괴야 은괴. 진짜 맛있는 건 금괴입니다. 금괴 여러분 금괴로 사세요.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파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 사워크림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는 드셔도 됩니다. 유제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되게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 버터 많이 이용해 주세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유제품 중에 유산균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요거트 또는 이런 유제품이 있죠. 이건 케퍼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유산균 발효된 그런 우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이제 저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유에 기본적으로 유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장내 불편감이나 아니면은 장내 세균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당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 덕분에 우리 또 장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의 몸에 맞게 취사 선택하자. 하지만 갑자기 살이 너무 안 빠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살이 찐다거나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것 같다거나 하면은 좀 제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좀 본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게 에너지샷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준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포도당 부스트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딱 털어먹고 에너지 뿜뿜 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게 요새 미국에서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키토인들을 위한 제품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탄산수들이 있고요. 아 또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아실 분도 있겠지만 제비아라고 해가지고 스테비아를 바탕으로 만든 탄산수입니다. 노 슈가, 노 아티피셜 스위트너스. 기름지금지가 많이 먹으니까 탄산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천연 감미료로만 맛을 낸 탄산음료가 있으면 우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알콜도 저는 솔직히 조금은 별로고 몽크프루트, 뭐 알룰로스 이런 걸로 맛을 낸 것은 좀 드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하 데이브 형 또 왔어. 데이브 형 나 또 왔어. 블랙브루 커피가 기본적으로 있고 제비아에서 만든 티도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 성분이 다 탄수화물이 빵이에요. 탄수화물이 제로인 그런 음료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분도 몽크프루스트로 맛을 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머슬맨들의 나라답게 이런 식으로 프로틴 음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순수 성분이 괜찮네요. 탄수화물 8g에 당류 3g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데 간혹 오가닉 밸리에서 나온 오가닉 슈거인데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27g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오가닉 밸리 실망이야.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꿀팁인데 보시면은 여기 코코넛 오일을 크림으로 해서 팔거든요. 코코넛 오일이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진균이나 박테리아들을 제거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몸에 바를 수 있는 크림 형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성분을 보면 100% 순수한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다른 로션이나 이런 거 바르지 말고 이것만 바르셔도 되게 좋고 촉촉하고 피부에 있는 모든 뭐 균이나 이런 것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와 에센셜 오일. 여러분 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센셜 오일은 그래 이 향이야. 이 오레가노 오일이 제가 사실 어디에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이 오레가노 오일이 우리 몸속에 항진균제로서 엄청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과거 아프리카 주민들은 본인이 감기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이거를 한두 방울 이렇게 물에 타서 먹었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그거를 꽤나 오래 진행을 했고 제가 항생제를 먹기 싫어서
대신에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은 요거를 물에 한두 방울 타서 먹습니다. 물론 이제 키토를 하면은 그만큼 균이나 면역력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기 때문에 덜 아프지만 아픈 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자연 치유, 자연 처방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란 코너고요. 또 중요한 화두가 뭡니까? 동물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제품들도 팔고 있고, 그래서 완전 방목된 닭에서 나온 계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를 생각하여 자연 방목으로 키워진 닭이 낳은 달걀, 거기에 더해서 달걀인데 오메가3가 더 보충이 된 그런 달걀입니다. 미국도 유당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몬드 밀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코넛 캐슈 밀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설탕이 없고 유화제로 쓰이는 거미 없고 락토지가 없고 글루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밀크나 다른 유제품에 대한 대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게 뭐냐면 요거트마저도 데어리 프리로 만듭니다. 유제품이 안 들어간 요거트예요. 아몬드 밀크로 만든 요거트입니다. 대단하죠? 당도 안 들어간 클린한 요거트고 콩과 데어리 프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와 여러분, 이 좌우에는 영양제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를 추천도 드리고, 제가 먹는 제품도 따로 추려가지고 추천을 드릴게요. 또 많이 보셨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토 프로틴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는 이런 단백질 보충제도 있고요. 우리 데이브 선생님의 블랙프루프도 역시나 이 홀푸드마켓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MCT 오일, 네, 브레인 옥테인도 있고 작게 한 포씩 이렇게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빨아먹도록 하네요. 역시 데이브 형님. 와, 진짜 설명한 거 많아. 자, 단백질바 종류는 저희가 편의점, 마트 다 들어가봤는데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이 클리프바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카인드바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썩 그렇게 당분이 꽤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런 땡크씬 여기에는 좀 당알코올이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또 별로 비추천하지만, 어쨌든 당알코올이 괜찮으신 분들께는 당질 자체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굳이 사실 거면 이렇게 데이브 아스프리 형님 거를 사시거나, 여기에 퍼펙트 키토 건 없네, 걔네 거 괜찮던데, 퍼펙트 키토의 키토바 그런 거를 사시는 걸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에픽이라고 육포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육포를 마치 에너지바처럼 형태를 만들어서 팔아요. 느낌 있죠? 아, 근데 탄수화물이 좀 있다. 탄수화물이 좀 있네요. 이거를 좀 약간 맛있게 만드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또 되게 잘 돼 있는 게 여기에는 그 요즘에는 이런 사골국물이 미국에 좀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님의 지혜죠. 우리 조상님들은 며칠 전부터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이런 닭육수나 소의 사골국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우리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장기간 단식 이후에 보식할 때라든지 이렇게 육수를 활용해 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완제품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이 문치즈가 있고, 여기는 또 다른 치즈 크리스피 있네요. 할라피뇨만, 뭐 오리지널만 이렇게 있네. 와, 이게 파머산 치즈가 맛있거든요. 와, 너무 좋다. 하나 사야 돼 여러분. 그리고 오일류에도 사실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천장을 코코넛 오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코코넛 오일이 요리용 오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그 다음 칸에 중앙에 기버터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지, 탈로우가 우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의 기름이죠. 소의 기름, 오리 기름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많이 먹었었던 요리 오일, 카놀라 오일이나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은 다 아래 칸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코넛 오일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아, 어떻게 보면 키토인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이죠. 아, 여기는 그냥 지나치시죠. 여러분들 보지도 마세요. 시리얼 칸은 보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유명하죠. 미국에는 할로우탑
맛집이 가장 유명한 브랜드고 엄청나게 많은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일라이튼드라고 해가지고 또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위한 저당질 아이스크림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키토 프렌들리한 거는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키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질만 줄어든 그런 아이스크림이 사실 되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홀푸드 마켓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두 종류는 있었었거든요. 당질 되게 적은 걸로.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나? 어! 여기 있다. 와, 반가워. 우리가 많이 봤던 노베러. 근데 여기서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4g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탄수화물이 낮은 여러분들의 브런치를 위해 와플. 와, 끝내준다. 또 있네 이거. 컬리플라워로 만든 그런 피자 도우나 아니면 타코 도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얼어서 사실 좀 딱딱한데 요리를 하면 부드럽게 되겠죠. 또띠아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코코넛 밀가루로 만든 또띠아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글루텐, 그레인 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양한 고기들을 팔고 있죠. 괜찮다, 싼데? 그리고 여기 이후부터는 가공육들, 소세지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치즈입니다. 자, 한 바퀴 싹 돌려봐 주세요. 치즈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치즈편을 녹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박학 다 시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알겠어요. 뭐 치즈 쉽잖아요, 여러분. 마스카포네 뭐 이런 거 드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가 사서 먹어봤던 이런 부라타 치즈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역시나 이제 치즈가 와인 안주다 보니까 이렇게 와인 안주 패키지 이런 것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몬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진짜 치즈. 저는 치즈면 이건 진짜 치즈. 정말 다양한 치즈들이 있고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치즈퀸 영상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치즈 먹고 혹시 증량됐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최대한 이제 경성 치즈로 드시거나 아니면 혹시 본인께서 너무 소포장되어 있는 가공 치즈 위주로 드신 건 아닌지 한 번만 점검해주세요. 치즈 자체는 그렇게 증량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치즈를 점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파머산 치즈랍니다. 이렇게 만져도 된대요. 이게 글씨도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머산 치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치냄새 취한다. 자, 라스트 콤부차. 요새 미국에서는 이렇게 콤부차 열풍이 조금 불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몇 개 조금 업체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전해질과 폴리페놀 그리고 그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 이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되게 적진 않네. 이건 아마 주스 형태로 만드느라고 이제 당을 첨가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의 발효 음식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홀푸드에서 좋은 점은 만약에 식사가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키토식으로 다양한 샐러드를 한 번에 만드셔서 드실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트코와는 다르게 더 조금 건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홀푸드 마켓 쇼핑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조금 급하게 돌아다니느라고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혹시 미국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키토 음식이 있으면 그것도 발견하시는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나 무슨 홈쇼핑 MD 된 것 같아. 저희 GS 홈쇼핑 혹시 보고 계신가요? 나 혹시 채용 좀 어떻게